첫째, 주요 사업을 살펴보자. 기업의 본업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본업이 명확하고 그 본업이 충분한 수익을 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업 간의 관련성, 업다운 관계, 시장, 기술, 서비스 등의 자원 공유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이익 공간은 단순히 본업의 총 이익 공간뿐만 아니라 순이익 공간의 크기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주요 영업 구성과 주요 영업의 이익률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둘째, 수익을 분석하자.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업의 수익성 변화를 동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업의 수익이 지속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간 수익성 지표가 하락하는 경우는 기업의 중장기 경영이 불리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수익성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는지, 총 이익이나 순이익이 변하지 않는지를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기업의 수익성이 상승 추세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우연적인 요인과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이러한 수익성 증가가 지속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셋째, 회사의 이익 구성과 순이익률, 경영 현금 흐름을 통해 회사의 이익의 질을 평가하자. 주당 이익은 겉보기보다는 실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주당 이익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주가 수익 비율은 비교 효과를 가지고 있어 각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을 비교하여 어느 회사가 상대적인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는 2003년 초의 강철 공업과 같이 업계의 호황의 징조이다. 넷째, 기업의 규모를 살펴보자. 기업의 규모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수입 규모와 이익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커질수록 강해질 수 있는지, 충분한 확장 공간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규모를 살피는 과정에서는 주로 기업의 주요 영업 수입과 순이익에 주의를 기울인다. 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항상 해당 업종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 일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상장 이후 발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융자 경로를 제외한 기타 비용인 동력원과 관리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익 공간 압축에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감시 효율을 살펴보자. 감시 효율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 첫째, 증산이 효과적인 이익 증대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중간 비용이 이익을 횡령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중간 비용은 영업 비용, 관리 비용 및 재무 비용을 의미한다. 셋째, 직원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직원의 효율이 뛰어난 경우, 이는 기업에 관, 네 수준임을 의미한다. 여섯째, 회사의 살림을 살펴보자. 회사를 인수할 때는 회사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자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부유형, 허용형, 몰락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사의 살림을 살피려면 주로 회사의 자산 상태, 특히 유동 자산 상태에 주목해야 한다. 외관상 뚱뚱한 회사의 자산은 거대하고 과거에 있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번 빌린 자금을 기반으로 장면을 꾸며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금 채널 문제로 자금 사슬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의 거액 부실 자산이 노출될 수 있다. 일곱째, 경영주기를 고려하자. 경영주기에는 영업순환과 회계주기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고급 주류 산업은 보통 4분기와 1분기에 소득이 높다. 투자 수익에 의존하는 일부 회사는 항상 2분기와 4분기에 좋은 경영 실적을 나타낸다. 여덟째, 부수입을 고려하자. 많은 상장 회사들은 외부 보조금이나 투자 수익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일부 경영 품질이 좋지 않은 회사는 외부 자금을 횡령하여 브랜드를 유지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며 때로는 재무정책의 허점을 노린다. 예를 들어 작년에 불량 자산을 대량으로 감가상각하여 한 번의 결손을 보고 후속년에 다시 감가상각하여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러한 회사들은 검은 함정이 될 수 있다. 아홉째, 부채를 분석하자. 부채는 회사가 외부에서 빌린 돈을 의미하며 주요 대상은 은행과 공급업체를 포함한다. 기업의 부채를 분석할 때는 기업의 부채 수준과 전수금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30%에서 65% 정도가 합리적인 부채 수준으로 여겨진다. 선수금이 증가하면 제품의 판로가 개선되어 바이어들이 선수금을 내야만 제품을 인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03년 초 철강업계에서는 업종성 예수금이 대폭 증가하여 호황의 조짐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고려하자. 투자는 주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로 나뉜다. 투자를 관찰할 때는 투자 수익과 투자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익 구성에서 투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과 장기 투자, 단기 투자의 비율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열째, 조사를 실시하자. 조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수행된다. 높이 조사, 중간 조사, 관심 부족이다. 고도 지배파는 투자자들이 주식 가격이 높은 회사를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중간 제어판 회사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두 번째 충격파로 볼 수 있다. 관심 부족한 기업은 인프라가 적절하게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주주수, 1인당 주식수, 펀드 지분 몇십 대의 주주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이와 같은 점검을 통해 투자자는 기업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